안녕하세요. 두칸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과 숲을 찾아 피서를 떠나고 계십니다. 차도 막히고 찜통 더위 때문에 가는 길이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여름 휴가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용인에 소재한 한터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저도 오늘 이곳에서 피서 낚시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펼쳐가겠습니다. 자, 그럼 한터지에서 펼치는 두칸반의 별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교통사고 같아. 줄질도 없었어. 먹었네. 오우, 붕어 큰데 이거 거의 사자급. 이야, 사자급이야. 으쭈. 입질을 했는데 이거 거의 사자급 되는 것 같아. 와, 대박이다 이거. 오늘 제가 찾은 용인의 한터 저수지는 약 2만 4천 평의 준계곡형 저수지입니다. 연안의 평균 수심이 2에서 4m고요. 이곳의 주어종은 붕어를 비롯해서 잉어, 향어, 메기 등입니다. 떡밥 낚시가 잘 되는 곳이어서 찌올림을 즐기는 조사님들이 아주 많이 찾는 그런 곳이죠. 이곳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비터로 운영되는 1호지, 그리고 손마터로 운영되는 2호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수지 연안에 또 방가로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피서 낚시에 아주 좋은 장소 같습니다. 오늘 한터지에서 사용할 떡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리 100cc, 여기에 옥수수 글루텐 100cc를 넣어주고요. 특별히 지버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어분을 첨가합니다. 마이크로 어분 50cc를 넣어서 잘 섞어준 다음에 물 125cc를 넣어서 빠르게 손가락을 벌려 섞어줍니다. 숙성이 되면 5분 뒤에 20회 정도 치대서 오늘 두 바늘에 이렇게 달아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같아. 입질도 없었어. 먹었네. 오우, 붕어 큰데 이거 거의 사자급. 이야, 사자급이야. 으쭈. 입질을 했는데 이거 거의 사자급 되는 것 같아. 와, 대박이다 이거. 야, 이런 게 낮 시간에 나와줍니다. 자, 오늘 첫 수 아주 기가 막힌 붕어가 저를 반겨줍니다. 좋습니다. 토종 붕어가 아주 허리급이 나오네. 낮에부터 오늘 한터지에서 제가 사용할 채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낚싯대는 경질대고요. 원줄은 세미플로팅 2.0호, 그리고 한봉돌 바닥 채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두 바늘 채비를 했는데요. 목줄은 PE합사 1.5호로
약 12cm, 12cm로 길게 사용을 합니다. 찌올림을 좀 많이 즐기기 위해서고요. 바늘은 붕어바늘 8호로 두 바늘 채비로 결속을 했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찌는 전장 60cm, 몸통은 오뚜기 형태고요. 떡밥찌입니다. 부력은 약 3.6g 정도 나가는 찌에 전자탑 10목을 장착해서 최근 이 한터지에 또 조항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이곳의 대상어들의 멋진 찌올림을 한번 즐겨 자, 향후 안수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 찌가 스물스물 전형적인 향어 입질이었습니다. 반마디 갈짝갈짝 하다가 살짝 밀어줬는데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아, 손맛 아주 끝내주네요. 좋습니다. 그렇지, 왼쪽 1번대. 1번대 더 이것도 향어 같다. 그렇지. 빠졌다. 아, 와, 빨랐어. 아, 큰 놈이었는데. 야, 지금 왼쪽 대도 입질 들어와 있다고. 어디 가서? 아이고, 빠졌어. 아, 이런. 미늘이 없어가지고. 와, 두 개 다 놓쳤네. 아, 왼쪽 대도 동시에 입질이 들어오는데. 야, 진짜. 와, 동시에 입질이 들어오냐. 지금 낮조항이 너무 좋아서 어우, 두 대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야, 이게 어떻게 다 끌어내다 빠져버렸네. 아, 워낙 등치들이 크니까 바늘털이 미늘 없는 바늘이라 다 빠져버리네. 야, 아깝다. 자, 뭐 금방 또 들어오니까. 오오오, 야, 남았다. 짜마 있어. 자. 오우, 야, 이놈 봐라. 쬐고 난리 났어. 야, 이거 뭐지? 잉어구나, 잉어 봐. 야, 발갱이. 자, 으차. 오케이. 자, 요번엔 발갱이입니다. 왼쪽 대에서 또 찌를,
좌측으로 살살살살 끌고 가는 그런 입질이었는데, 아 역시 발갱이 힘 좋습니다. 네, 오늘 이곳 한터지에 점심때쯤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구름이 많이 껴있는 저기압이 많이 깔린 그런 날이었는데, 점차 날이 개면서 지금은 아주 화창한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대상어들의 활성도가 굉장히 좋아서 지금까지 지금 많은 마리수 손맛을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자리한 곳은 한터지의 중류권의 방갈로에 올랐습니다. 이곳의 수심은 약 2.7m 정도, 3m는 조금 안 되고요. 2.5m는 넘는 그런 수심인데요. 지금 그 손맛터 가장 코너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을 회유하는 대상어들의 빈도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활성도도 좋지만 또 좋은 포인트에 앉아서 제가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마리수 손맛을 지금까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낚시를 이어가고요. 밤낚시도 상당히 오늘 기대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어우, 끌고 들어가. 자, 발갱이 한 수 또 나와줍니다. 좋습니다. 그래, 드디어 나오는구나. 예. 자, 뭐냐. 오. 잘 안 보여, 뭔지. 잉어 같은데. 잉어 같아. 자, 드디어 밤낚시를 하고 나서 첫 번째 입질이 들어옵니다. 40cm 정도 되는 발갱인데요. 야, 물고 있었다. 야, 뭐냐? 이거 붕어일 확률이 높은데. 자, 야, 이게 입질이 예민하니까 붕어가 물고 있었네. 물고 있었어. 가만 있어. 자, 우측대 찌가 아주 약한 미동, 거의 미동이 없는 상황. 자, 채비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물고 있었던 녀석입니다. 와, 확실히 입질이 지금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이즈가 되는 잉어나 향어 같은 경우에는 찌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만, 이렇게 작은 붕어류의 대상어들은 지금 미동조차 없이 먹이를 물고 있었습니다. 자, 입질이
점점 예민해지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찌를 조금 더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찌올림이 이제 좋아졌어. 야, 몸통을 다 찍었네. 자, 우, 자, 야, 잉어구나, 잉어. 그렇지. 오. 자, 아주 오늘 이 녀석들 때문에 제가 아주 힘이 많. 또 입질을 해준 녀석도 아주 귀여운 붕어입니다. 좋습니다. 자정 넘어가니까 붕어 입질이 많네. 그렇지, 그렇지, 걸었다. 그렇지, 그렇지, 걸었다. 자, 자, 야, 찌올림 아주 예술. 뭐냐? 자, 그렇지, 오케이. 붕어 같은데 붕어 맞지? 그래. 자, 이번에도 우측 찌를 멋있게 올려주면서 잘생긴 붕어가 입질을 해줍니다. 현재 시간 새벽 2시입니다. 좋습니다. 네, 시원한 여름 밤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기온처럼 찌올림 또한 시원시원해지고 있네요. 자정이 넘어서 새벽 1시경부터 잉어향의 입질이 줄어들고 붕어들의 입질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찌올림 정말 마음에 들고요. 이런 시기라면 동이 트는 그 시간까지 계속 일정하게 입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밤낚시 어떻게 즐겁게 하셨어요? 예, 생각보다 조항이 좀 좋았네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네. 뭐 대략 몇 수 정도 하셨어요? 글쎄, 대략 한 30수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아, 30수 이상? 예예예. 예, 예. 입질은 주로 몇 시쯤부터 시작이 됐나요? 아, 입질은 한 10시에서 3시 사이 그때 좀 잡았고요. 그래서 낮에 좀 좀 잡았구래요. 아, 그러세요? 아이고.
아유, 어마어마하게 손만 보셨네요. 예, 아주 원없이 했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네. 살림망 좀 보여달라고 해서 부탁을 해서 이거 들다가 살림망이 찢어졌는데 예. 이게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잡으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방생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거. 그래, 오늘은 이거는 방생하라는 계시 같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한 30-40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한, 그죠? 예, 30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물 안 줘요? 드릴게요. 알았어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젯밤에는 몇 수나 낚으셨나요? 어제도 한 25, 30수까지 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낚시 조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네. 많은 마린수를 하셨어요? 아, 입질이 좋아요, 여기가 좀. 아, 그래요? 미끼는 어떻게 쓰셨어요? 그냥 떡밥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디 한번 살림망 좀 구경시켜 주십시오. 기대됩니다. 자, 꺼내서 바닥으로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잠깐만요, 고모. 자, 올려놓고요. 좀 넓게 피세요. 주로 입질이 몇 시에 들어왔어요? 보통 이게 새벽에는 5시부터 7시 사이에 들어오고요. 예예. 저녁에는 7시부터 한 10시까지 들어옵니다. 아,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왔군요. 네, 메기 같은 경우는 한 10시 넘어서부터 이제 들어오고. 아, 메기는 저기 생미끼 쓰셨어요? 떡밥? 지렁이. 아, 지렁이?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어제 점심 때부터 오늘 오전까지 꾸준하게 입질이 들어왔고요. 대충 보니까 한 20수 이상 손맛을 본 것 같습니다. 붕어를 비롯해서 잉어, 향어, 다양한 어종들의 손맛을 즐겨봤습니다. 오늘 잘 놀았다. 자. 이번 시간 두칸반의 별이 빛나는 밤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한터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 시간부터 밤 아침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입질로 저는 즐거운 피서낚시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은 휴가기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